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충남도가 관광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관광진흥청과의 정명호 관광정책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관광정책팀장 정명욱입니다. 예, 지난 9일에 관광 모니터단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충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모니터단은 도내 유명 관광 명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충남을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도가 2016년 충남 관광 모니터단으로 처음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충남 관광 모니터단은 청결, 친절, 안전 의의 요소 등 관광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관광 시책을 제언하는 등 지역 관광지 현황을 관찰, 점검, 개선하는 지역 관광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관광지 현장에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올해는 지난 9일 발대식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25명, 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 등 30명을 신규 위촉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88개 주요 관광지에 17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인 유학생들로 관광 모니터단을 구성하였고요.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도내 관광지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광 모니터단의 역할은 주요 관광지의 전반적인 방문 점검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도로 표지판, 주차시설 등 관광 부대시설의 점검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 사유시설은 점검 활동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점검 활동 결과는 월별로 시군 내에 전달되게 되고요. 연말에는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모니터단 제보 결과의 사후 관리 방안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럼 이 모니터단의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관광 모니터단 제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채택된 사항은 시군 관광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개선 조치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발굴 처리한 불편 사항은 환경 정비, 안전 관리, 안내 표지판, 주차시설 개선 등 제보 유형별로 매년 200여 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제보 사항의 90%가 개선 조치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 정비와 화장실, 주차시설 개선과 같은 제보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관광 모니터단의 목표는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매년 관광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관광지의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 충남의 관광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충남도 관광진흥과 정명옥 팀장이었습니다.